이번 시간은요, 이제 기초 과정에 20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봅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요, 단원에서 중요 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 페이지는 207페이지죠. 이 조세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요, 이게 이제 조세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역할이라든가 조세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그 세법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 근래 출제를 보게 되면요, 이 조세 분류를 꾸준히 출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세 분류에다가는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가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가 있을 때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주로 냈던 게 보유세죠. 우리가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재산세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에 관련된 부분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는 요렇게 해 두시는 것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이제 조세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기능이 이제 역할이죠. 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이제 재원을 조달하는 1차적인 목표에, 그렇게 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라는 건요, 결국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공장을 세워서 국산 물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품을 수입해서 내다 파는 게 훨씬 수익이 크다. 그러면 국산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산에 대한 어떤 국내 산업도 장려를 해야 되니까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을 해봐야 별 이익이 없게 되는데, 대신에 국산 이 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세워놓을 때는 각종 편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수입품보다는 공장을 세워서 국산 물품을 생산하는 게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산에 대한 물품이 더 공급이 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라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게 조세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는 게 조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죠.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실제로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가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부과가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 207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뒤로 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밑줄 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더라.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20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조세 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에 대한 거는 뭐 지금은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조세 전가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돼 있었을 때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급자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인다는 얘기죠. 조세가 부과된 만큼. 그러면 이전보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 가격을 받고 팔아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도 역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8페이지 그래프 밑에 보게 되면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들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하므로 공급을 감소시켜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자상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이전보다는 임차자들의 부담이 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도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임대인의 수입도 역시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럴 때 이때 이 조세 부담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요자 부담이 되겠고요. 여기는 공급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래서 그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지문 5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져요. 그죠? 아,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쪽이 모든 걸 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돌아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 말고도 조세 부과의 여러 가지 효과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는, 거기 이제 조세 부과의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와 있을 때요. 우리가 이번에 기초과정에서 하나만 보시게 되면 209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동결효과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이 과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요, 거래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금의 부담 때문에 주택 공급을 갖다가 줄이겠죠. 지금 거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이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정도도 역시 별표는 해주셔야 되죠.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효과 중에서는 이런 정도 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만 이제 한번 이제 접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그죠? 예. 그리고 핵심에 갈 때는 조금 더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론에 대한 대비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뒤에 나와 있는 기출에 대한 지문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한번 해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보실 아는 문제, 지문만 정도만 먼저 접해보시고 돌아가면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배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바로 푸신 것보다는 기본 이론 정도를 접하신 다음에 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3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이 투자론에 대한 것도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역시 여기도 용어에 대한 거를 조금 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예, 이론에 대한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투자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제일 먼저 보면 이제 투자의 의의라고 돼 있죠. 예,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아, 그런데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상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불확실한 어떤지 그 불확실성을 띄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란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하고 예, 이렇게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자 투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을 때요. 예,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요 비교 관계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왜 내노란 불 아시죠? 예,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렇게 예,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장단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장점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더라.
요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는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지렛대 삼아서 하는 거냐면, 전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이라고 이제 용어를 얘기하는데, 이 융자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얘네를 지렛대 삼아서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렛대 효과의 논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왜 전세 끼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뭐 간략하게 뭐 설명해 드리면, 예, 여기 만약에 6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죠? 예, 6억짜리 집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4억 정도의 전세를 끼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내 돈은 2억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6억짜리가 만약에 7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6억을 집어넣어서 7억이 되면은 1억의 예,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2억을 투자해서 1억이니까, 그죠? 수익률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헷지라고 그랬을 때요. 인플레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겠죠. 실물 자산인.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이런 인플레로부터 방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도 내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에 따른 특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에 따른 우리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원래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가 되는데요. 부동산 학에서는 절세 효과 개념보다는 지렛대 효과를 꾸준히 물어보니까 예, 그 정도를 우리가 나중에 또 추가로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보시게 되면,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낮은 환금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환금성이라는 거는 고가의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내가 뭐 은행에 가서 뭐 청소해 주거나 그래야 이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돈을 맡겨놓고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내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틀리죠. 임대 부동산 관리도 해야 되고, 임차자 관리도 해야 되고, 임차자 모집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한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는 또 여러 가지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요거는 요 뒤에서 설명이 되니까 그때 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행정적인 통제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바뀌거나 개정이 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점, 단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지렛대 효과는 이번에는 그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그 234페이지에 있는 지렛대 효과는 별표는 해두시는 거예요. 별표는. 예. 별표는 해두셔야 우리가 거기에서 기초 이론에 돌아왔을 때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게 되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9쪽으로 가시면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있어요. 요 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죠. 이 예, 위험과 수익이라고 해서 239페이지에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상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겠죠.
또는 수익률. 예, 그래서 예상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였을 때 이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이라고 그래요. 실현 수익 또는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랬을 때 이 실현 수익률이 투자자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달라지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나면 위험이 더 커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벗어나는 정도가 작으면 그만큼 위험이 작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험의 종류에는요,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 있고요.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경비나 공실률이나 이자 비용은 우리가 수치로 계량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정부의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나 소송 제기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 항상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2번 지문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측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측정 방법에 보면요. 아,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분산 또는 예,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요거는 이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인데요. 예,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그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게 이 표준 편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거기 사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아, 1억 원을 투자할 때 1년 후 예상되는 이 현금 유입의 기대값이 A부동산, B부동산 모두 1억 2천으로 동일하다. 1억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수익률은 20%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내용은 뭐가 되냐면요. 이런 얘기죠. A부동산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예, A부동산은 호황일 때.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여기는 이제 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일 때는 5천만 원. 그렇죠? 근데 확률은 각각 50%라고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50%일 때는요. 원래는 1억 9천만 원 예, 곱하기 0.5, 50%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절반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구성을 하게 되면요. 1억 9천에 대한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는 9,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천에 대한 50%잖아요. 그러면 2,500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억 3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9,500하고 이제 요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여기서 예, 아 1억 2천이 되겠죠. 그럼 요거 더하게 되면 예, 1억 2천만 원이 나오더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확률이 50%잖아요. 예, 50%일 때는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 두 개 더하면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하면 1억 2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호황일 때는 1억 3천이고요. 그죠? 불황일 때는 1억 1천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얘네도 똑같은 경우죠. 이런 식으로 50%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들 두 개 더하면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인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얘도 1억 2천 나오는 거죠. 그러면 A부동산이나 B부동산이나 기대 수익의 크기는 동일해요. 둘 다 1억 2천. 그죠? 예, 그런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평균적인 기대값이 1억 2천인데 잘 되면 1억 9천이 돼요. 그죠? 그러면 1억 2천과 1억 9천의 차이가 7천이죠. 예, 그걸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리고 안 되면 5천이잖아요. 1억 2천과 5천의 차이도 7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거기에 따른 편차가 얘는 7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1억 2천인데
잘 되면 1억 3천. 그러면 편차가 2천이죠. 안 되면 1억 1천이니까 역시 편차가 2천. 그러면 얘는 편차가 2천이죠. 그러면 두 개 투자안의 기대 수익의 크기는 같은데 편차가 작은 애가 위험이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백분율로 바꿔서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요.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예, 위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예,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요.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예,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위험에 대한 태도를 놓고 봤었을 때, 요게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이 행동 또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는 거를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 투자자도요. 위험을 감수를 하고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요. 자기가 만약에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대가를 갖다가 요구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의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을 때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이라고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위험 회피형은요. 위험 기피형이라고도 출제를 해요.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이 투자자 그러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지만 내가 만약에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험 추구형적인 스타일은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위험을 다 즐기면서도 거기에 따라 높은 수익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랄 수 있죠. 근데 위험 중립형은요.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의 행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을 전혀 감수해 들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가리킨다라는 것 정도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옆에 241페이지에 보면 투자 위험의 유형과 예, 수익률의 종류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예, 요거는 이제 241페이지에 혹시 또 강의 들으시다가 중간에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어디 하는지를 또 막 찾거나 그쵸? 동영상 막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린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의 유형이에요. 아, 그러면 이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아까 위험이라는 게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위험 중에 보면 사업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위험이라는 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갑작스러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관광업 등에 또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위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야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위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있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지분은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거고요. 저당이라는 거는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이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렛대 효과 등을 얻기 위해서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지만 않으면, 돈을 차입만 안 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금융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에 보시면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채무 불행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라는 게 결국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케이스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 2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밑줄을 치시는 거죠.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위험이 있죠. 정부의 어떤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게 됐을 때 그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세제를 강화시킨다. 보유세를 강화시킨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높여준다. 세율을 높인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리스크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한 두 번 나왔어요. 예,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건요, 금융기관의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냐,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줄 것이냐. 예,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금리를 높여서 대체한다는 얘기죠. 고정금리로 빌려주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에 따라서 돈의 가치 여하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결국 이게 환금성이 관련된 거죠.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예,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요, 예, 내가 투자할 때, 매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 수익률의 종류가 나오죠. 이 수익률의 종류 중에서는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얘하고 얘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현 수익률은요, 우리가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지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없다. 일단 그거는 예,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계산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것을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4쪽에 상단에 가게 되면요.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5억을 예치해가지고 은행 요즘 이자 수익이 괜찮잖아요. 뭐 6% 7%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돈 빼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6%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는데 한 6% 벌어 그러면 투자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의 수익을 포기하는 데다가 그죠? 포기한 기회병에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은행에다 예치한 돈은 내가 안전하게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하는 건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12% 13%의 수익은 최소한 주어져야지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때 그 12% 13%가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다. 내가 투자해서 충족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 개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요, 투자를 결정할 때 거기 보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또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경우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통상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해요.
내가 은행에서 얻는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투자했을 때 내가 요구한 건 최소한 12%의 수익 정도는 나와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1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도 나는 최소한 못해도 12%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10%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대요. 그럼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같아지는 게 나타나는 걸 균형상태라고 그래요. 요건 다음에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어떤 때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지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의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 244페이지 중간에 있죠. 1번 지문에 기대수익률이 요보다 크면 투자하고 2번처럼 기대수익률이 요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는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예,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45페이지에는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를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